안녕하세요. 오지피제 골프맨 존승입니다. 제가 오늘은 백스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와 전환 과정에서 팔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와 오른팔에 착용하는 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밴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많겠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갈비뼈 살짝 앞쪽 여기 몸과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이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 갈 때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 있겠지만 연결된 느낌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는 어깨만 돌린다, 몸만 돌린다는 생각으로 백스윙 탑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발꿈치가 실제로는 여기 몸에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 대략 한 20cm, 30cm 정도의 간격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지만 나의 생각 속에서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밴드가 나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컨셉, 이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도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 그럼 제가 여기에서 백스윙 탑에서 전환 과정을 할 때에 팔이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엎어치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백스윙 탑에서 몸과 팔이 연결되어 있고 팔의 높이가 낮다고 하더라도 공을 칠 때에 왼발로 지면을 디디면서 허리를 돌릴 때에 손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면서 엎어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했을 때에 팔꿈치가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아주 간격이 예를 들면 5cm에서 10cm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팔꿈치와 몸의 간격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주 작은 간격이지만 이만큼 팔이 떨어지면서 몸에 팔꿈치가 붙으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어떤 팔이 떨어지는 그런 전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백스윙 탑에까지 갔는데 아 나의 팔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쳐도 돼, 팔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쳐도 돼 하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엎어치게 되겠죠. 그래서 팔이 아무리 높이가 낮고 몸과 팔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양만큼 팔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 전환 과정 때 팔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서 몸만 돌리고요. 왼발로 지면을 디딜 때 팔이 요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백스윙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반발력과 허리를 돌릴 때 탄력을 적절히 잘 사용하셔야 비거리를 어느 정도 큰 소실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밴드를 집에서 만들거나 주변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백스윙을 할 때의 오른쪽 팔꿈치와 몸의 연결,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팔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팔이 떨어질 분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팔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러한 백스윙 형태를 가지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전환 과정이 보다 매끄러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백스윙, 전환, 허리를 돌리면서 팔로스루를 할 때에 허리를 좀 더 많이 내밀어 주셔야 오른팔이 좀 더 뻗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오른팔이 충분히 뻗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백스윙 할 때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셔서 골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